야, 날씨 좋다. 어, 날씨 좋다. 뭐 먹을 때만 이렇게 활발하세요. 날씨 좋네. 야, 빠빠 들어와. 아, 정현부 씨 라면만 먹고 네. 왔어, 저렇게. 라면 맛집이에요. 야, 내가 또 싹 준비해놨잖아, 어? 자, 오늘은 내가 니들한테 수제비를 만들어주겠어. 우와, 이게 뭐야? 체스클럽 관장이 누가 이런 걸 만들어줘. 야, 우린 딱 이렇게 체육관 대표가 딱 이렇게, 어? 니네들 위해서 손수 밀가루 반죽하고 야채를 썰어서 수제비를 해주는 거 이런 데 봤어? 아, 생색은 진짜. 좋아. 하지만 문제가 있어. 어, 밀가루 반죽하는데 너네들이 해야지. 나 힘든데, 이거.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 아니야? 야, 반죽만 하는 게 어떻게 니네가 하는 거야? 이거 준비하고 내가 다 따듬고 이거 썰고 하는 내가 하는 거지. 너 다시 처음부터 칠 수 있냐? 빨리 돌아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니네들을 위해서 뭐 동훈아 가서 네. 먹을 거 좀 사다 줘라. 뭐 사오든 동훈이가 알아서. 그러면은 원장님이 사오시는 건 저희가 먹어도 돼. 아, 동훈 원장님한테 주면 안 되는데. 안 오. 알아서 사라. 사와.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 이제 믿는다. 네. 동훈 씨를 믿나 봐요. 동훈 원장님 엄청 사올 것 같아. 무슨 멀리가? 직원들이 요즘에 식단하느라고 많이 못 먹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먹고 싶은 걸 사다 줘야겠다 싶었어요. 갔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얘기해 드려야 돼. 시청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 비평 시청자 데스크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 온부즈맨 프로그램인데 네. 실제로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불편하다. 이제 진지하게 들어온 거예요, 정말로. 아, 진짜로 들어왔어요? 아, 우리가 뭐 농담을 합니까? 시청자 상담실과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주신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 5일에 방송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한 의견입니다. 식당에서 굴을 먹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청자들은 양치승 관장이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려다가 입안에 음식물을 흘리는 등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보기 불편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는 줄 아는 사람?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상당히 양당하고 진심으로 갑자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이 영상은 TV 비평에 좀 넘겨주세요.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저거 하고 자, 나는 야채를 썰 테니 너희들은 반죽을 하거라. 저 손으로 요리를 한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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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손으로 먹었네, 진짜. 거기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거야. 어머, 이렇게 해갖고, 봐봐, 응? 오, 그냥 칼질을 엄청 잘하시네요. 야, 뭐 이 정도가 그래. 오, 뭐 배우셨어요? 야, 내가 옛날 식당에 있었잖아. 아, 진짜요, 원장님? 예전에, 네. 어렸을 때. 집중을 좀 바꿔야겠다, 이제. 아, 이거 바꿔야지 마. 또 양서로예요? 돌덩이 아니야? 잘하신다. 잘하시네. 나한테 옆에 또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저희는 다 때려놓을 겁니다. 아니, 저, 와우, 와우. 간장은 왜? 저 순서가 있는데, 선생님. 저게 수제 끓인 거 아니잖아요. 아유, 뭔가 이것저것 넣으면 맛있는 줄 알고 저렇게 넣는 거예요. 저 뭐 순수 호박을 뭐 지금 밀가루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 넣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포기하셨어요? 예.
반죽을 하라니. 그 만들어 주는 것만 먹어봤지. 사실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본 건 처음이라서 또 물 넣고 뭐 반죽하긴 하는데 잘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찐득찐득한데? 조금 진듯해야 돼, 수첩에는. 괜히 욕만 먹어갖고 약간 불안했습니다. 야, 그렇지, 더, 더. 맛있지 않아? 와, 이거 이게 쉬운 게 아니네. 나도 이거. 간장 한번 보여주세요. 음악이 아깝다, 진짜. 빨리 아니, 씻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말 안 들으니까 씻어야지. 아우, 군죽을 만들어 놓네. 저 반죽은 저 정도 해야지. 쫄깃쫄깃해. 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걸레 빨듯이? 저래야지 쟤네들이 탄력이 생겨가지고 쭉쭉 늘어지면서 휘어진다. 과장님, 힘드신 거 아니시죠? 저거하고 숨을 몰아쉬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저거. 진짜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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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선이 커, 우리. 한 사람당 그래도 원래 보통 두 마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식단 중이니까 1.5마리 정도는 먹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안 사왔어요. 그 수제비를 뭐하러 그래? 수제비를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아, 맛있겠다. 와, 와, 어떡해. 와, 정말 맛있어. 너무 저런 많이 들어. 아, 맛있겠다. 아, 부담 맛있어. 맛있겠다. 아, 맛있어. 다 맛있겠는데? 야, 여기서 어느 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래도 닭이니까. 단백질이 풍부한데다가 맛도 있으니까 치킨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으니까 조금 버겁긴 해요. 그거 먹고 또 다시 운동하면 되니까. 오늘까지 괜찮습니다. 아, 약간 최후의 만찬 느낌이네. 요즘에는 불닭이 대세래요. 아, 그래요? 네. 눈이 번쩍했어요. 불닭 보고. 저거? 그래? 이거야? 네. 아, 그래. 한번 먹어봐야겠다. 불닭이 대세입니다. 이거야? 와. 식사 예절, 식사 예절. 그분 또 불쓴다, 또. 오늘 좀 장갑 껴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장갑 껴서. 장갑 껴서요. 이제 되게 정말 다행이네. 맛있는데? 있으시는 줄 알았어. 이건 또 치즈 맛이래요. 아, 이게 맛있대요. 아, 아,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호박기도 이거 맛있대요. 그래. 큰닭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날개하고 다리 쪽으로 갔다 나갔어? 그래. 본인 다리만 딱 먹어봤어. 다리 먹으려고. 아. 닭 중에 닭 가슴살만 골라 먹어. 알았어? 응? 그 지금은 아예 저염, 맛이 아무 맛도 안 나는 닭가슴살만 먹어요. 와, 저 진짜 맛없겠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그 안에는 닭가슴살이지만 양념이라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얼마나 먹고 싶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우와, 아, 나만 눈물 나? 눈물 나는 거. 뭐야, 우는 거야? 눈물 나지. 울 수 있어, 울 수 있어. 오. 이게 맛있지? 저것도 맛있지? 누가 나지? 야, 누가 나지? 와. 맛있지. 아. 오, 어머. 저 감자예요? 염색이 안 나왔지. 양배추. 와, 너무 행복하겠다. 맛있겠다.
아, 이게 대회 마지막 만찬이군요. 마지막 만찬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먹으니까. 이게. 더 이상은 먹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어떡해. 뻑살이 이렇게 맛있긴 또 처음인데. 아, 진짜 나 완전, 완전 안 좋아하는데. 아. 전 닭가슴살 제일 좋아해요. 뻑뻑하잖아요. 그런 거 막 차서 드시네. 그 찢어서 먹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결대로 이렇게 중간 잘라 먹는 거 아니고 결대로 꼭 먹어야 맛있어요. 신기하다. 어우, 술술을 와. 새우의 만찬이니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빨리 먹지도 않아. 진짜 잘 먹어요. 눈날개만 또 아, 눈날개. 아, 무조건 소스 찍어서 먹는 거. 우와. 저런 식으로 두 마리가 쏟아졌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저런 거? 와. 그러니까 수제비 누가 그리자 그랬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으면 되죠. 오. 우와. 맛있겠다. 야, 일단 집어넣어봐. 이제 거의 다 됐어. 오. 봐봐. 우와. 봐봐. 우와. 이거 비벼 불러. 맛있겠다. 맛이 그냥 끝내주죠. 저거, 와, 소주 한 잔. 오, 땡긴다, 언니.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고추장 맛 아닐까? 아. 뭐, 다시다니, 뭐, 조미료니 다 넣는데 왜 맛이 없겠어? 예. 와, 진심. 안 되지. 이거지. 왜 끓인 걸까? 그러니까. 자기 먹으려고. 먹으면 돼. 맛있다. 제일 먹음직스럽게 떴네요.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진짜 먹고 싶다. 제일 좋아하는 게 수제비인데. 나도. 어쩔 수 없나.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하나 하셔야겠습니다. 야, 수제비 장사는 뭐? 바디 수제비스. 바디 수제비스. 민준이가 치킨 한번 먹어도 돼요. 그러면 수제비 꼭 해달라 그랬어요. 밀가루 반죽만 조금만 잘 됐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이것도 충분히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 이게 밀가루가 이게 반죽이 아니라 이게 만두비를 만들어갖고. 어? 저기 수제비 치킨이 뭐야? 좀 아니지 않나? 아니, 밀가루 덩어리 아니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진짜 하는 거야. 네.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동훈이만 이제 아직까지 식단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무조건 들어간다. 동훈이만 들어간다. 너무 잘 드신다. 저거 왜 그런 거야, 진짜? 아, 동훈 원장님 정체는 뭘까, 진짜? 원장님 한 그릇 더 주세요. 왜 안 달라 그러면 했다. 콧구멍이 벌렁 있는 맛이에요. 어쩐지. 대단하시다.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고 끝내자고. 네. 예. 네. 맛있게 먹어. 이제는 대회가 한 달, 두 달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철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회 때까지 정말 부상 없이 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